자, 기초 줄긋기 과정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선 긋기를 공부합니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사선이거든요. 자, 붙이는 법을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붓봉과 붓필미의 가운데를 잡는 게 우선은 제일 좋습니다. 엄지와 중지가 마주보고 식지를 위에 댑니다. 그리고 무명지는 살과 손톱 사이를 뒤로 대고 약지는 손톱 끝으로 붓뒤필관을 댑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 보면은 이처럼 네 손가락은 다 이렇게 가지런히 붙입니다. 그리고 이 마디는 다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이걸 오지굴신이라고 그럽니다. 즉 다섯 손가락의 마디가 다 이렇게 곡선으로 굽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되면 위가 약간 둥근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나를 보고 팔꿈치는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붓을 여기 파고 기필을 합니다. 붓이 중봉이 되면은 운필을 합니다. 3분의 1쯤 오면은 멈추어서 먹을 공급 받습니다. 다시 운필하고 3분의 2쯤 오면은 멈추어서 이 멈출 때 붓을 붓 끝은 그대로 두고 이 붓을 이쪽으로 약간 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운필을 합니다. 수필에 오면은 붓을 붓끝을 그대로 두고 붓을 천천히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면은 붓이 원래의 모양대로 나옵니다. 자, 다음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깁을 하고 기필을 합니다. 해서 붓을 중봉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운필을 합니다. 3분의 1쯤 오면은 붓끝은 그대로 두고 내 반대로 붓을 약간 예, 밉니다. 밀면은 붓이 이러한 모양이 생기면서 먹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중봉을 만들어서 다시 운필을 합니다. 다시 3분의 2쯤 왔을 때 붓을 세워 먹을 공급받고 붓을 다시 중봉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운필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붓끝을 의지해서 서서히 세우면서 붓을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줄긋기, 제가 처음에 줄긋기 공부하는 것은 물론 서예를 배우기 위함이지만 우리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몸의 자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붓지는 법도 그렇고 처음에 이 붓지면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붓을 너무 힘있게 잡습니다. 힘있게 잡지 마시고 힘을 주는 부위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한 5 정도에서 붓을 잡습니다. 잡고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손가락에 약간 힘을 더 줍니다. 한 7 정도 주고 여기 배서 기필 하면은 붓이 중봉이 되면은 이 손가락 힘을 한 3까지 낮춥니다. 붓을 그냥 가볍게 잡아야 됩니다. 가볍게 잡고 이렇게 오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붓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붓이 뭐 떨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줄을 똑바로 한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세를 자꾸 봐야 됩니다. 자세를 보면서 붓을 이렇게 운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줄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줄 똑바로 한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자세, 내가 붓을 잘 잡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팔꿈치는 앞으로 나오는가, 내 허리는 곧게 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서서히 해줘야 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반대로 가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입을 하고, 역입은 제가 장공이라 그랬습니다. 역입, 거슬려 붓이 든다. 그 다음 장공, 붓끝을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붓끝을 감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입이나 장봉이나 같은 말입니다. 역입을 해서 붓을 그대로 기필을 하고 다시 중봉이 됐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서서히 운필합니다. 3분의 1쯤 오면은 붓을 세워서 먹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봉이 된가 확인하고 다시 운필을 합니다. 또 3분의 2쯤 왔을 때 먹을 공급받고 붓이 중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운필을 합니다. 그리고 수필은 붓끝을 의지해서 붓을 그대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은 붓이 원래 모양대로 딱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아 이런 핵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시지 말고요. 이런 간격도 같이 좀 같은 간격이 되게끔 유의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또 다음 시 다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